이게 그 무슨 상아 재질인 것 같은데 일단 첫 느낌은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럽고 이게 야 돈값하네 뭐 이런 느낌? 이게 버디캣에서 나온 거죠? 이게 이름이 뭐예요 이거? 옵션으로는 저는 이제 풀문으로 했고요. 컬러는 브라운 체크. 예, 브라운 체크를 했습니다. 이름이 참 어렵네요. 아, 요거는 이제 방석입니다. 그 조립하게 되면은 가운데 고양이가 들어가서 쉴수 있는 공간이 되는. 아,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요. 예. 아직 사용하기 전인데, 예, 연결 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싱질이 상당히 잘돼 있고요. 아, 안에 쿠션감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 밑에는 미끌림 방지 고무 패턴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밀리지가 않아요. 예, 잘 밀리지 않죠? 이렇게 밀어도. 확실히. 예,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고양이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게 재봉틀로 모양을 만들어 놨죠. 이쪽에다 이제 얼굴이나 다리를 기댈 수 있고요. 상당히 훌륭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놀수 있는 터널. 이걸 하나 풀었을 뿐인데, 이렇게 자동으로, 순식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신기하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안에 이렇게 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양을 잡아주고 있고, 따로 제가 이렇게 할거 없이 그냥 딱 풀었는데 자동으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도 안감이 되게 인상적인데, 이 안에 보시면 이 누런 재질이, 그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시면 깔깔이 이제 겨울 동계 야상 입잖아요. 그 깔깔이 재질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부들부들하고 그냥 미끌미끌하면서도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지퍼가 있네요. 연결은 어렵지가 않네요. 그냥 지퍼만, 처음에 지퍼 그 물리는 부분만 좀잘 해주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연결은 끝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옷 같은 데 보면은 단추가 있잖아요. 이 단추. 플라스틱의 상아 재질의 느낌이 나는. 여기 어디다 쓰는 거냐면, 이 방석에 보시면은 이제 고리가 있어요. 네 군데.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고리도 네 개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리에다가 연결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꽂기가 편해요. 이렇게 들어가기가 뾰족해가지고 이거 한번 조립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제가 무슨 왜 편리하다는지. 왼쪽에 그 보이는 이제 흰색 고양이가 얼마 전 횡성에서 구조한 고양이고요. 반응 상당히 좋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기도 상당히 크고 어린 고양이부터 큰 고양이까지 자유롭게 가지고 놀수 있어요. 가운데 들어갔죠, 지금. 호기심을 끌수 있는 이제 방울 장난감도 입구에 달려 있어가지고 고양이들을 자연스럽게 터널 안쪽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요. 들어가고 나오는 입구가 방울 장난감 있는 곳 쪽하고 그 뒤편 쪽으로도 좀 입구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볼게요. 이게 입구가 몇 개인지. 입구가 두 개입니다. 여기 있고 이쪽에 있고요. 양쪽으로 있네요, 입구가. 세탁이 걱정이긴 한데 세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에 이제 구성품 안에 쇠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물 세탁을 하게 되면 이제 쇠가 나중에 저게 어디 쓰지 않는 재질인지 어떤 재질인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 줘가지고 집사로서 행복합니다. 뭐이 장난감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물고 뜯고 찢고 극성 맞아가지고 애들이 재밌게 가지고 놀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 버디캣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요 제품이 있어가지고 구매했고요. 이렇게 완벽한 이제 원형 모양을 갖고 있는 걸 이제 풀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이제 반만 이제 터널 모양이 있는 쿠션이 있고 그게 이제 하프문인데 한 5,000원이 더 비싸더라도 풀문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컬러는 이제 두 가지 색깔이 있었는데 저는 오래 봐도 질리지 않고 좀 부담스럽지 않고 브라운 체크 컬러로 선택을 했고요. 배송도 빨리 왔어요. 주문하고 바로 그날 출고됐고 어제 주문한 게 오늘 온 거죠. 조립도 거의 5분도 안 걸려서 조립했고 그 구성품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조립이 간편해요. 손재주 없으신 저 같은 집사님들도 편리하게 바로 아이들이 가지고 노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양이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활발하고 운동성이 많기 때문에 스크래처나 캣타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집안 곳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무료하지 않게 운동 활동량이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건강에. 고양이들한테는 아끼지 말고 하여튼 돈 아끼지 말고 마구마구 사주세요. 돈 아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좋은 게 있으면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사주세요.